아침이 밝았다. 오, 참치랑 참깨.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아, 썩을 하죠, 당근 씨. 아무튼 아침부터 죽이 잘 맞네.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친해진 참치와 참깨. 야, 니네 사람이었으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타입이다. 어? 뭘 보고 하루 만에 그냥 어? 똥꼬까지 빨아준 사이가 됐냐. 나는 솔직히 자고 일어나면 참깨 녀석 사라지고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아니 여러분, 저거 봐봐요 저거. 아니 저놈 지금 우리 집 온 지 한 10시간 됐나?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오자마자, 아니 원래 살던 놈 같요. 아니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최씨가 떠들든지 말든지 배까지 까놓고 벌러던 이 참깨 생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뻔뻔하다니. 어린 것이 벌써 세상 사는 법을 터득했다. 저녁에 밥을 그렇게나 오지게 퍼먹었으면서 다시 배터지게 먹기 시작하는 참깨. 야, 너 똥은 싸고 먹는 거냐? 와이프는 참치 챙겨주랴, 참깨 챙겨주랴, 아주 정신이 없다. 오늘 다행히 쉬는 날이라 망정이지. 쉬는 날 아니었으면은, 와, 이렇게 누가 정성스럽게 챙겨주냐. 어? 뭐? 내가 챙겨주면 되지 않냐고? 그러네, 내가 챙겨주면 되네. 아니다, 나는 와이프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게 약하다. 내가 백다방이면 와이프는 스타벅스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챙겨줌의 스케일이 다르다. 내가 챙겨줬으면 참깨놈 진작에 빤스러냈을걸? 참치랑 참깨랑 둘 다 와이프한테 매일 큰절해야 해요. 야, 마 니네 감사한 줄 알아 진짜. 어? 감사한 줄 알아. 참깨는 신기하게 아직 추루를 먹을 줄 모른다. 입에 대주면 잘 먹질 못하고 바닥에 줘야 그제서야 먹는다. 야, 참 희한하네. 다른 길냥이들은 아주 그냥 다 환장을 하고 먹던디. 아직 새끼라 그런가 보다. 좀만 더 크고 나면 너도 눈 뒤집혀서 이제 먹을 것이다 이제 너도. 참깨랑 열심히 놀아주는 와이프. 이건 참깨가 노는 건지 아니면 와이프가 노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난 둘 다 즐거워하는 거 보니까 서로 윈윈이지 이건. 최씨는 기분이가 좋다. 왜냐하면 와이프의 관심이 나한테서 조금씩 멀어지니까 자유를 조금씩 얻고 있는 최씨. 아, 너무 좋아. 참깨야, 짱! 네가 최고다. 거실로 당당하게 들어온 참깨. 거실도 자기 구역으로 확장하려고 그러는지 여기저기 둘러본다. 노노노, 안 돼 참깨야. 여기는 아직 네가 들어올 수 없는 금지구역이다.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거실에 들어오면은 마 그땐 나도 깡패가 되는 거다. 우리 집 수문장이 하나 더 늘었다. 와, 이제 경비원이 둘이나 있다니 아주 든든하네. 이제 우리 집은 철통보안 세스코 부럽지가 않다. 왜 세콤이 아니라 세스코가 부럽지 않냐고? 아니 참깨 녀석이 저녁만 되면 각종 거미랑 귀뚜라미를 엄청나게 잡아오기 때문이다. 이건 참깨 녀석이 나에게 주는 선물인 건가? 아휴, 고맙다 참깨야. 오늘 저녁은 귀뚜라미 튀김이네. 어? 잘 먹을게. 고맙다, 고마워.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 나도 보면서도 어이가 없어. 야, 참치는 뭐 조금씩 얘가 적응해서 이제 좀 눌러앉았다지만 참깨는 뭐냐고. 와, 저 적응력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아직 온지 하루도 안 됐는데. 아이씨. 다행히 참치랑 참깨 죽이 잘 맞는다. 참치가 들여서 그런지 서로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네. 보통 새로운 고향이 오면은 싸운다면서요. 내가 운이 좋은 건가? 하여튼간에 안 싸워서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귀여운 참치. 아이고 귀여워. 오구오구오구오구. 그리고 우리 귀여운 참치 관련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댓글은 전부 보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약간 우리 오지라퍼 분들의 조금 선 넘는 글들이 제가 이제 몇 개씩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가 좀 안 보이게 숨겨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걱정을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게 다 각자의 사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사하느라 바쁘고 와이프도 일하느라 바쁘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제 참치를 매우 매우 걱정하니까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광고만 잘 보주시면은 이거 다 모아서 참치 치료 비용으로 쓸 겁니다. 이 구내염 치료엔 이빨 뽑는 게 최고라는데 이게 비용이 몇백 들어간다네요. 이 몇백이면 솔직히 이거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이 집냥이도 아니고 길냥이한테 몇백 쓴다는 게
제가 봤을 땐 누구에게도 이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무릎이 아파서 재수술 해야 되는데 나는 누가 치료해주나. 아무튼 이 영상은 예전 영상이니 고양이에 전혀 모르던 최신애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야기로, 최신애 집이 얼마나 편한가. 벌써부터 배 까고 드러눕는 참깨. 야, 너 참 세상 편해 보인다. 똥도 잘 싸는 참깨. 역시 고양이들 뒤처리 하나는 그냥 깔끔하네. 와이프가 참깨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있다. 이름하여 쿠쿠하우스. 쿠쿠하우스. 쿠쿠. 아유,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새로운 참깨집도 만들어졌다. 여기에 난방만 깔아주면 이제 참깨도 뜨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만 왔다 하면 이런 최고급 서비스라니. 이러니 고양이들이 우리 집에만 오면 그냥 뭔가에 홀린 듯이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지. 야, 참깨야, 너 진짜 복받은 거다. 아니, 사람들이 여기만 지나가면 진짜 신기하게 쳐다봐. 여기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신기할만 하지. 아, 웬 고양이 두 마리가 집 앞을 지키고 있는데 도망도 안 가고. 아유, 나도 퇴근하고 집에 올 때마다 신기하다니까요. 애들 마중 나와서 막 꼬리 흔든 거 보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택배 기사님도 신기해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신기해하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신기해하고 모두가 신기해하는 신기한 우리 집. 그렇다, 그것이 바로 최신의 집인 것이다. 집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간다. 한쪽에선 널브러져 있는 참깨와 일광욕 중인 참어르신. 그래도 나무바닥보단 뜨끈한 돌바닥이 좋지, 참치야. 넌 우리 집 앞을 항상 지키고 있어라잉. 자, 여러분, 여기 이동장이 보이십니까? 짜잔, 이동장이 여기 왜 있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거 맞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야. 종배. 아니, 딴 게 아니고. 야, 저번에 그 뭐지? 네 아는 스위스에 있다고 했잖아, 혁신도시인. 그 양반 어디야? 가려면은 내가 먼저 말을 한번 해볼게. 길고양이? 길고양이 한 마리인지. 길고양이보다 이제 우리 집에서 눌러 사는데 뭐. 한번 데리고 가보려고. 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그 혹시 제 고양이 한 마리가 뭐지? 네. 생겨가지고 제가 네. 원래 키우던 건 아닌데. 네. 이제 길냥이에요, 길냥이. 예. 길냥인데 이제 애가 저희 집을 맨날 찾아오다 보니까 예. 정이 들어갔고. 그래서 한번 어떤 게 뭐 아프거나 그럴까요 지금? 조금 애가 보면 좀 많이 그 늙은 것 같긴 하거든요. 노묘 같긴 하거든요. 예. 항생제는 제가 어떻게 약을 어떻게 먹이긴 했는데. 네. 그런 것보다 이제 좀 제대로 된 곳에서 한번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일단 상태나 예후, 뭐 치료 방법 이런 건 제가 상담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와보세요. 예. 피부랑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 뭐 예. 링웜인가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금요일쯤 혹시 뭐 예약 따로 해야 되나요? 예. 오시기 전에 한번 연락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금요일날 이놈 잡아다가 출발하기 전에 연락 한번 드리고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고 있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금요일에 드디어 참치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했다. 그래서 구입한 거다, 이동장. 하지만 이때까지 최 씨는 알지 못했다. 이번에도 큰 난관을 하나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와이프는 출근하고 참깨와 놀아주고 있는 최 씨.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훈련을 해야 한다, 참깨야. 내가 널 강하게 키워주마. 내 훈련 플랜만 잘 따라오면 깡패 길냥이를 만나도 이제 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참깨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작한 최 씨. 하지만 참깨는 훈련에 관심 따위 없다. 오로지 놀고 싶을 뿐. 그렇게 한참을 벌러덩하고 있는 참깨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멀리서 참깨를 바라보는 어두운 그림자. 그는 대체 누구일까? 아니, 저놈은 도둑놈 루팡이 아닌가? 갑자기 여기는 무슨 일로 나타난 거냐? 요새 고등어철이라는데 설마 고등어 참깨를 잡아먹으러 나타난 건가? 아니지. 야, 니네 같은 고등어 혈통 고양이 아니냐? 뭐지? 루팡이 나타나자 뒤늦게 눈치를 챈 참깨가 갑자기 경계태세를 취한다. 야, 너 그래봤자 루팡한테 임마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냥 나가 떨어지게 생겼구만.
그래도 패긴이네. 역시. 어? 잠깐이나마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가? 맞서 싸우려는 그 자세. 훌륭하다. 는 개뿔.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결국 도망쳐버리는 참깨. 참깨야, 아직 너한테는 무리다. 체급이 상대가 안 된다. 루팡 녀석이 이쪽을 한참을 바라본다. 야, 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어? 너 혹시라도 참깨 건들기만 해봐라. 어? 참깨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너 이제 그때부터 너 이제 어? 넌 막 고등어 밥이여 이제. 하지만 최 씨가 그런 야만적인 방법을 써야 되겠는가? 평화를 좋아하는 최 씨, 루팡을 달래려고 간식을 가지고 화해하러 다가가 보는데 역시 루팡이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 금방 또 도망가 버린다. 어휴, 어쩔 수 없지 뭐. 야 이놈아, 이거 먹고 참깨는 괴롭히지 마라잉. 어? 알았지? 참깨님, 참깨님, 참깨 자매님, 어디서 거미를 잡아왔어요? 여기선 거미를 잡아오면 안 됩니다.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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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쥐 새끼를 잡아와야지. 어디서 거미를 잡아오래? 참깨야, 너 사탄 들렸어? 야무지게 거미를 잡수시는 참깨. 이렇게 최 씨네 집의 하루가 끝나간다. 과연 참깨는 루팡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